박도원, 장소연, 열애 인연, 결별을 선택했다. 곽도원과 장소연은 지난 2014년 영화 곡성에서 부부로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. 이후 2015년 7월 열애설이 불거지자 사의를 공식 인정하고 공개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왔다. 그러나 최근 두 사람은 열애 2년 만에 결별을 선택했다. 영화 특별시민 19로 각자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두 사람은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결국 결별을 선택하기로 한 것. 곽도원과 장소연은 연인에서 연예계 동료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. 앞서 곽도원과 장소연은 몇 차례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. 지난해 10월에는 홍콩 여행을 떠나던 기대에서 작은 말다툼이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결별설이 불거졌지만 두 사람은 해프닝일 뿐 여전히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별설을 부인하기도 했다.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소원해진 사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선택했다.